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은 물론 봄철에도 가뭄이 점차 심화되어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정부는 상습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열악한 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증설해야 하며 기존 수리시설과 연계해서 지역 간의 물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. 또한 가정에서도 물 부족 국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 아껴 쓰는 습관을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.